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꿀단지 엄마라는 필명을 쓰는 전여옥 전 의원입니다. 오늘도 독특한 문체네요. 제목이 한동훈 이건 정말 잘했다. 한동훈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뭔지 들어보시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폭락 중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능해서죠. 기대에 못 미쳐서입니다. 온갖 과대, 포장, 키 큰 척, 영어 원서 읽는 척 해서 아닙니다. 전과 사범 이재명을 체포해야 한다고 따박따박 몰아갔던 법무장관 한동훈이 정치판에서 지리멸렬 힘을 못 써서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고생하는 윤석열 대통령 버팀돌이 되고 잡사범의 폐악 정치를 비판하며 법치주의자의 길을 갔어야죠. 그런데 윤 대통령 인기 없다고 따로 국밥 먹으면 난 저절로 보수 적자 도토리 된다? 진짜 정치를 우습게 본 거죠. 정치는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한동훈의 출발은 윤석열 끼워 팔기에 하나 얹어준 덤, 사은품. 그러니까 별책 부록이었어요. 윤석열 없는 한동훈은 팥소 없는 찐빵이지요. 혹시나 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체험 구매했다가 지금 반품 요청 마구 쏟아지는 형국이죠. 인기 덧없어요. 동대구역서 사인 행렬에 뻗가서 불치의 연예인병 환자 됐으니 그것이 한동훈의 불행입니다. 차근차근 순서 밟아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환장하고 흥분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이러니 잡사범한테도 밀리는 이유죠. 능력이 없고 함량 미달이 그 확실한 이유예요.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속았죠. 인성도 좋을 줄? 능력도 출중할 줄? 신의도 있는 줄? 무엇보다 보수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강성 좌파, 사민주의자, 극수정주의자였네요. 자, 처음에 한동훈 응원했어요. 그런데 왜 돌아섰냐고요? 1. 비례대표 명단 보고요. 웬 듣보잡에 국힘 비판하는 좌파 반윤석열 등을 참 용케도 찾아냈더라고요. 2. 선거 유세하며 윤석열 정부 잘못했죠. 근데 난 상관없잖아요. 3. 대통령 등에 수구도 없이 잭나이프 꽂아서요. 4. 총선백서 공개 못해서요. 안 하나요? 크. 선거법 위반 10월 10일 땡칠 때까지 버텨? 5. 칼잡이 사기꾼 서정수를 재정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무슨 조폭 조직인가요? 위에 판결문을 캡처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여기 보니까 그 서정수인지 나발인지 그 사람이 칼부림했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낮에 빨간 줄 친 거죠. 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로 피해자 AQ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잠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칼로 사람의 머리와 허벅지를 찌른 것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런 판결문을 실었네요. 그래도 한동훈한텐 고마운 것 하나 있어요. 총선 지자마자 까꿍 하고 전대 나온 것. 그 신비주의 외국 나들이 갔으면 끝까지 그 한심한 정치에 모를 뻔 했죠. 전대 나온 것 진짜 잘했어. 이렇게 저녁 전 의원이 일갈했는데요. 진짜 저는 이제 전대 나오기 전에 한동훈에게 진짜 이봉규 TV 보신 분들 아시죠? 수십 차례 제가 조언했어요. 워싱턴 가라. 1년만 있다가 와라. 그러면 국민들이 부를 거다. 그러면 대권주자 된다. 전대 나오면 안 된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공부 좀 해라 워싱턴 가라. 그렇게 수도 없이 주문을 했는데 끝내 그 주변 놈들이 꼬셔서 그런지 지가 이 대갈통이 안 돌아가서 그런지 아주 얍삽해서 그런지 욕심꾸러기라서 그런지 근시한 일에서 그런지 한치 앞만 보는 근시한 일에서 그런지 기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전여옥 의원의 글을 읽으니 잘 나왔네. 그때 제 말대로 워싱턴 가서 1년 있으면 한동훈에 대한 그 환상, 신비주의가 국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수 우파들 특히. 그러면 한동훈을 그리워하면서 대권주자로 마음속에 탁 놓고 있다가 1년 후에 인천공항에 딱 나타나면 탁 떨릴 텐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전대에 쑤시고 나온 거 잘했어. 그 조급증도 때로는 남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 조급증, 얍삽함이 보수 우파를 구했네요. 본전이 다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전여옥 의원이 쫙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처음에는 우리가 응원했는데 저도 응원했잖아요. 엄청 응원했잖아요. 근데 돌아섰다. 돌아서는 걸 한동훈이 보여줬다.
본전을 보여줬다. 고맙소. 잘했어. 이건데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소개할 텐데, 야, 이거 진짜 한동훈이 이제 생쇼 하느라고 박정희 대통령 참배 쇼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쳐놓고, 이게 지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몇 주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배쇼하고 이랬는데 풍둥번개가 내가 천벌 받았어요. 아, 이거 제가 거짓말이야.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까워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오, 이게 하늘의 벌을 받네 진짜. 보십시오. 자, 비가 내리죠. 한동훈이 박정희 대통령의 절을 합니다. 들으셨죠? 못 들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무서워요. 한동훈도 놀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떠내요. 제가 천벌 받는 낌새는 조금 아는 거야. 그런데도 애써 태어난 척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와짝하자!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혼이 네가 내 딸을 그렇게 난도질을 쳐놓고 나한테 와서 인기 얻으려고 절을 해. 이놈아! 그거 아닌가? 어, 무셔무셔. 아, 무셔무셔. 아, 그런 게 있대잖아요. 미신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대요. 호국영령이라는 게 있대요.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있는 거야. 이놈아! 어이, 무서워. 어이, 근데 또 생쇼가 살렸네요. 만약에 우산을 들었으면은 이 배랑 맞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건데 또 생쇼 탁또 뭐 비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생쇼 했는지 아니면 절하기 직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그냥 박정희 대통령 영혼이 꽝! 하늘에서 때린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생쇼라면 우산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 쇼 잘 하잖아요. 휴대폰을 잡아도 꼭 이렇게 잡고 막 이러는데 우산, 카메라들 있으니까 우산. 근데 우산이 있었으면 피뢰침, 우산이 있었으면 그렇죠. 가죠. 그런데 비를 미리 예측을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고, 한 가발의 벼락을 만나? 가박의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지금 오버한 거고요. 한동훈이 지금 호남에 몰렸거든요. 김대남 사건을. 아까 서정주 얘기도 그렇고요. 저런 사람을 금고지기로 발탁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재정위원장이. 당 살림살이, 특히 선거 때 이 금고지기는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걸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조폭, 와, 칼 쑤시는 사람한테 맡긴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미처 검증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이거 참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다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꼼꼼히 하겠다든가, 뭐 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입 쳐닫고 있어. 그럼 딴 얘기를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만 해.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음해하느라고 김대남하고 공작을 한 것처럼 뉘앙스를 그쪽으로 막 올려요. 김대남이 뭔 김건희 여사하고 공작을 해 이놈아.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런 거 프레임을 돌려쓰기 하려고. 근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런 건 제가 뽕평이나 유평 하면은 우리 와이프조차도 그 이름이 뭐 김대남 나오고 뭐 서정주나 서정수 나오고 모르는 사람 이름들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단합니다. 조폭같이 칼 쑤시는 사람을 당의 살림살이 금고지길 금고열쇠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김대남이란 이름 뭐 듣보자기 이런 놈이 이 지가 어디 가서 떠들고 막 좌파 서울의 소리하고 떠드는데 지가 김건희 여사 어쩌고 떠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사주했다고 이걸 뒤집어 씌우는. 이건 이재명 수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20년을 키운 형동생 하는 이런 놈이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전혜옥 의원 말대로 아유 본전을 알게 해줘서 고맙고, 이제 fade away, 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인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그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짝 뜨다가 이 조금 시그러드니까 깔끔하게 정치 은퇴했어요.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즐겨가지고요. 뭔가 이재명 이쪽, 이준석 이쪽하고 코드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즐겨가지고 제가 예측하는데 인기 떨어져도 정치 은퇴 안 할 겁니다. 그냥
즐기게 또 윤석열 물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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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마치 유승민, 김무성만 해도 아싸래요. 그래놓고 안 나오잖아요, 김무성은. 근데 유승민은 계속 지저대고 뭐 때만 되면 나타나서 뭐 대표하겠다고 나서고 뭐 하겠다고 나서고 이러잖아요. 그 코드가 비슷해. 즐겨서 반기문의 길을 절대 안 가고 반기문의 길, 김무성의 길조차도 안 갑니다. 완전히 그냥 질긴 예,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이재명 뭐 요런 과야. 아우 질겨. 질기면 뭐 했냐. 김문수가 뜨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뜨고 있고 제3의 인물이 또 뜨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죠. 절대 한동훈은 대권주자가 될 수 없어. 내기하실래?